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밀도가 로인 바다에서 떠 정지에 있는 배 철수가 부피가 V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1호의 물체를 줄을 이용해서 연직 아래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배에다가 지금 배가 떠 있죠? 로라는 바다에서 떠 있는데 지금 이 물체를 여기다 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물체를 배 위에 실은 후 배가 정지했다. 실어도 역시 배가 가라앉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단은 물체가 배 위에 닿기 전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력을 보게 되면 우선은 빨라지죠. T까지는. 그 다음 T에서 ET까지는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ET에서 3T까지는 다시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확 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이제 그러니까 배에 닿기 전까지 이제 일정하게 가다 조심스럽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딱 안착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기억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0.5T일 때 줄이 물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그러니까 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장력. 이 그림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얘의 질량은 2ρV짜리잖아요. 그쵸? 이때 장력이 존재하고 중력은 얼마냐면은 2ρVg예요. 그럼 이때 가속도를 알면 지금 여기 밑으로 내리고 있는 가속도가 0.5t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속력이 t만 봤을 때 가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속도가 얼마가 더해졌냐면 v가 더해졌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t초 동안. 근데 요 가속도가 지금 요 상황에서는 0.5라고 해도 그때는 여기 2분의 v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냐면 여기서 t분의 v가 가속도예요. 그럼 얘네들을 곱해준 게 뭐냐면 얘가 실제로 받는 합력이죠. 그러면 2ρV 부피에다가 곱하기 T분의 속력 V를 곱하는 게 이게 합력이에요. 그러면 이 장력을 구하려면 중력에서 이 쉽게 말하면 장력을 뺀게요 녀석, 실제로 받는 요 녀석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요걸 빼주면 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ρVg 빼기 2ρV T분의 V, 요거. 그쵸?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기억은. 니은 보겠습니다. 배가 바다로부터 받는 부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바다로부터 받는 배, 부력, 배가 받는 거. 나에서가 가에서부터 로 V지만큼 크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배의 무게만큼 부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물체 얼마짜리 실었어요? 1호 VG짜리 실었잖아. 그런데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부력이 이만큼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누가? 나가. 로브이지가 아니지. 로브이지가 아니라 2ρVg만큼이 더 부력이 더큰 거죠. 얘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맞죠? 이런 거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T일 때가 ET일 때보다 2ρVgT, VT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T하고 ET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란 거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내리고 있어요. 어떻든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지금 이쪽이 지금 일로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된 만큼이 지금 얘가 더큰 거죠. T가 원래 있고 요만큼 감소가 되니까. 그럼 감소된 거 살펴보면 되죠. 우선은 물체가 얼마냐면 2ρVg라는 무게가 mg, 그 다음에 h,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속력이 v죠. 그 다음 시간은 t만큼. 그래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vt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이는 t 시간일 때가 이만큼이 큰 거고, 그쵸? 그 다음에 et일 때는 이만큼이 빠진 거죠. 그래서 t일 때가 et일 때보다 커야 되는데, 2ρVg, 그 다음에 vt. 이게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높이라고 하면 이게 h. 이게 h에 해당하는 거죠. h. 응? 그래서 2ρVg, VT만큼 크다. T가 크다. 그쵸? 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